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자꾸 서구 지향적으로 가는 거를 이제 막고 싶으니 그 브레제젠스키가 그랬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제국으로 강대국으로 서려면 우크라이나가 없으면 이건 강대국이 안 된다. 이게 서구로 나가는 길목이거든요. 이제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안 되니 결국은 이제 한번 못 본 때를 먼저 보여준 거죠.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조금 독특한 성향이 있어요. 우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건 미국이나 서방이 소위 말하면 이제 음모설, 음모론, 컨스피러시로 해서 야 쟤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도자, 우리의 권력자를 믿어야 돼. 이런 게 강합니다. 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도 신과 함께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동프로가 없어서 좀 아쉬운. 아 근데 네. 이 자리를 좀 낮춰. 낮춰. 자기가 키가 너무 커 보여. 네, 저희 의자. 아니 뭐 이렇게 그렇게 의자 협찬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허머 밀러라고. 허머 밀러예요. 허머 밀러야. 이게 외국계 은행 가면 트레이딩 룸에 알잖아. 아, 네이버 의자. 네, 그걸 우리가 50만 원 할인을 해드리고 있잖아. 세. 네. 아, 오늘은 그러면 저보다 이 의자가 출연을 하는 게. 아 정말 이거 하니까 확실히 허리가 네 쫙 조여오는 게. 네. 큰일입니다. 아, 자꾸 돈이 좋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서. 예, 오늘은 네. 오늘은 3프로 TV의 신과 함께가 원래 특집이지만 오늘은 특집 중에 더 특집입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한국외대의 박노벽 교수님인데요. 네, 국립외교원에 또 겸임 교수를 계시고. 근데 이분이 주 러시아 대사도 하셨고, 네. 우크라이나 대사도 하셨고. 제가 그래서 쭉 찾아봤거든요. 네. 지금 전쟁 중인 두 나라 대사님을 연이어서 한 케이스가 전 세계에 몇 분 안 될 것 같은데. 유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다 확인을 못 했는데. 네. 다른 나라도 원래 대사를 여기저기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임기 중에 두 번 혹은 세 번 네. 하시는데. 그러니까 현생 인류 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사를 모두 하신 유일한 한 분을 저희가 예. 그분으로 추정되는 한 분을 오셨습니다. 인사드리죠. 한국외대 박노벽 초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냥 약간 이렇게 뭐 재밌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죠. 네, 좀 독특하긴 한데요. 저로서는 이제 유럽 국장도 했고 또 특히 91년도 그 소련 붕괴 직전에 네. 제가 이제 자원을 해서 러시아를 가셨어요. 예, 러시아를 한번 가겠다. 소련을 가겠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이제 그 인연을 맺어서 여러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나라를 관장하게 됐고 소련이 이제 다 지금 있던 나라를 관장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91년도에 이제 그게 붕괴가 되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도 생기고 뭐 여러 나라가 생겨서 또 그런 연유가 또 저한테 이렇게 닿았던 것 같습니다. 대사 직무를 그럼 어느 나라까지 하셨습니까? 대사 직분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대사인데요. 네. 이제 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또 겸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운이 좋게 우크라이나 대사를 할 때 그 조지아 그 2008년에 네. 전쟁이 났던 조지아 그를 겸임해서 거기 이제 샤카시빌이라고 굉장히 좀 그 독특한 지도자한테 신임장도 내고 그런 기억이 네. 나고 야. 또 몰도바라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를 겸임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대사를 할 때는 또 아르메니아라고 예. 아제르바이잔하고 지금은 그렇죠. 싸우고 있는 분쟁 지역 전문 대사거든요. 그렇게 대사 저로서는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슬라브 민족에 관련된 뭔가 하려 그러면 우리 박노벽 대사님을 모셔야 되겠. 야. 예. 지내셨던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저는 이제 그 대사로 재임했던 시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경우는 이제 2008년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 혁명이 2005년에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후 지나서 한참 그 친서방 정부가 있을 때 그 유셴코 대통령이 있을 예. 때 있으면서 11년까지 했으니까 또
과도기에 그 야누코비치 그 네. 친러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이기고 들어왔을 때까지 했습니다. 네. 네. 예. 그 이제 변혁기를 거쳤었고 또 러시아 경우는 이제 크림반도 그 병합이 이제 2014년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대러 제재가 막 나고 굉장히 좀 험악했던 시기죠. 네. 2015년부터 뭐 17년 말까지 약 한 2년 10개월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모셨던 권기창 대사님은 2018년도 78년도 네. 그 무렵에 네. 우크라이나 대사라는 네. 젤렌스키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셨을 때 그분의 선배시네요.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서로 동료죠. 예, 네. 같은 시대 권대사 일로 와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도 또 같은 나라였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그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그 한 지역에 이제 그 키예프 루스라는 공국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뿌리를 가지고 뭐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공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이렇게 현대로 다시 돌아오면 지난 한 독립하고 30년 동안에 뭔가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적인 서구 지향적인 정체성. 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구 소련이든지 제정 러시아. 러시아 제정 러시아를 네. 복원하고자 하는 어허. 그런 또 재통합 그래서 하려는 이제 그 국가 비전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정체성도 달라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데 아마 러시아는 이제 그 옛날 방식을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역사적 통일성이라는 게 있다, 유니티가 있다라는 네. 이제 자신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게 한 18페이지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재미난 뭐라고 할까 좀 아주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럴까요? 좀 러시아가 보는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각을 얘기를 하고 합니다. 예. 네, 거기가 이제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같은 9세기부터 예. 같은 공간에서 예. 같은 문화와 정신적인 공간에서 살아온 네.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 원피플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원피플이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러시아하고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라는 게 사실 러시아 말로 우크라이라고 변방 영어로는 퍼리퍼리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인은 그 변방을 지키는 파수꾼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러시아 관점에서 봤어요. 러시아 관점에서 그랬던 거고 그 당시 아마 대장부리바 아마 영화 그렇죠.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코자크 네. 그 율브린너가 뭐 열심히 말 타고 나오고 뭐 이런데 그게 폴란드하고 이제 싸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민족 형성하려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힘이 붙이니 결국은 흐멜리스크라는 분이 이제 러시아 당시 이제 제국의 보호를 받겠다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뭐죠 추정하는 그런 이제 서약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대략 언제쯤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 그 한 때가 10 몽고 이제 지배가 지난 한 14세기 15세기 정도 되는 거죠. 1400년 뭐 이럴 때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쭉 내려오다가 그런 이제 러시아 제국의 영토 내에서 이게 우크라이나라는 그 영토가 운영이 됐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혁명에게서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온 게 볼셰비키 그 레닌 주도로 예. 볼셰비키 세력이 나와서 이제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 구 러시아 제국을 어떻게 이제 재구성하느냐 해서 소련이라는 연방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그 연방 소속 공화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줬는데 푸틴이 주장하기를 그건 사실 다 러시아 제국 땅이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생각도 받지도 않고 이 볼셰비키 레닌이라는 지도자가 자의적으로 이런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라는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땅을 뺏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레닌은 어쨌든 그 지금 러시아 정체성하고 어떤 그 맥락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레닌도 되게 존중받아야 돼. 그 러시아에서는 존중받아야 될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뭐 역사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제 그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공산 그런 집단 체제 이런 예. 걸로 이제 나오다가 이제 붕괴돼서 레닌에 대한 그 존경심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약화됐나요? 예, 굉장히 약화됐고 경우에 따라 이게 또 폄하되기도 하고 그런데 푸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한한 레닌이 자의적으로 이걸 잘못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땅인데 괜히 독립국가 만들어준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플러스해서 1920년부터 39년까지 계속 그 소련이 이제 영토를 넓혀갑니다. 네. 폴란드로부터 뺏어오기도 하고 루마니아 뭐 이런 체코로부터 뺏어오고 그걸 다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그 부과되도록 확장을 해줬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돈바스란 지역에서도 따로 이제 공화국이 자기를 세우겠다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러시아 공화국에 붙고 싶어 했다. 예. 근데 레닌이 그것도 막았다. 우크라이나한테 붙여줬다. 그리고 뭐 크림도 사실 1954년에 별도로 이렇게 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볼 때 만일 우크라이나가 뭔가 떠나고 싶으면 예. 1922년에 받은 거 다 내놓고 가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고 자체로만 존재해라. 존재해라. 레닌이 붙여준 거는 다 떼내라. 떼내라. 그렇게 따지면 맥시멈 가면은 우크라이나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 제국당을 줬던 거고 붙여서 따로 또 모아서 줬던 거니 사실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걸 암시하는 굉장히 그 역사적인 그런 야. 모욕을 주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거 플러스해서 이제 그건 다 이제 그렇게 역사적인 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의 문제는 왜 발생했느냐. 서방이 국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간섭을 하고 그 파시스트 민족주의 그 세력들이 마이단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거다. 러시아는 아마 2013년까지 매년 60억 불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을 계속 해줬다.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에. 근데 지금 뭐냐? 4,000불 정도밖에 하는 비난한 지금 나라가 돼 있지 않느냐 하면서 상당히 그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는 마이단 혁명이 잘못된 거다. 다 예, 마이단 혁명도 잘못된 거다. 뭐 그러니 지금 뭐 그 크림 주민들도 반 러시아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반대해서 역사적인 결정을 했고 주민 투표에 의해서 러시아로 붙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돈바스에서도 지금 한 거가 났는데 그래서 이런 무력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걸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되려면 또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잘 행사하려면 러시아하고 잘 지내라 하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러시아의 시각, 러시아의 시각, 푸틴의 네. 시각. 네. 근데 이제 대사님의 시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양쪽 대사를 다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대사님께 저희가 좀 더 그 아주 리얼하게 여쭤볼 수 있는 거는 이 정권 대 정권의 어떤 입장도 있지만은 그 사람 대 사람. 그러니까 맞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 간에 어떤 정서적인 유대나 반감이 있는가. 네. 그것도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그 기간과 이제 지금까지의 기간을 좀 비교도 해보면 제가 이제 근무했을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오렌지 혁명이 나고 뭐 이래서 조금 이렇게 들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이제 있는 걸 인정하면서 반감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미국을 지향한다 하지만 좀 러시아가 좀 이렇게 너무 그 영향력을 너무 푸시한다. 약간 좀 이제 그런 분위기는 물론 이제 거가 이제 동서 이런 이제 친러, 친서방 이렇게 좀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갈려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이제 러시아 근무를 해보면 뭐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이 다 뭐 친척 간에 뭐 사촌이 뭐 우크라이나 분이든가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돼서 자기들 말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팔을 자를 팔과 몸통이다. 어떻게 자르냐 하는 정도로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러시아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런 정권을 떠나서. 그게 이제 현실인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러시아식 그런 국정 운영 또는 그 경제 운영
이런 걸 좀 벗어나겠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걸 플러스해서 이제 역으로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자꾸 서구 지향적으로 가는 거를 이제 막고 싶으니, 왜냐하면 그 브레제젠스키가 그랬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제국으로, 강대국으로 쓰려면 우크라이나가 없으면 이건 강대국이 안 된다. 필수 불가결한 지역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던 굉장히 그 아까 모두의 정신적, 역사적 그런 이제 연유도 있지만 이게 서구로 나가는 길목이거든요. 이제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안 되니 결국은 이제 한번 뻔때를 먼저 보여준 거죠. 우선 급한 대로 크림에는 이제 흑해함대가 있는 안보 지역으로 중요한 그렇죠. 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장악을 해놓고 그다음에 돈바스 지역에서 약간 좀 갈등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가 좀 이렇게 타협해 오기를 이제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 8년 동안. 이제 그 사이에 러시아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좀 이렇게 그 자기 쪽으로 오기를 당겨지기를 바랬고 오히려 튀어나가고 오히려 그게 반작용으로 나가게 되는 그게 나토, 지금의 나토 가입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쪽으로 있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된 거고 또 이제 서방 측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마이단 혁명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게 저런 식의 국민들의 소요가 그 레드스퀘어 붉은 광장에서도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우려를 러시아 지도주부도 할 수밖에 없던 상황. 그러니까 자기 바로 인접해서 자기하고 가장 가깝고 동일한 언어도 쓰고 이런 정신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이 서방으로 가버리면 우리도 뭔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도부는 이제 그걸 막은 거고 러시아 국민들은 어떤 정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 국민들은 조금 독특한 성향이 있어요. 우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건 미국이나 서방이 소위 말하면 이제 음모설, 음모론, 컨스피러시로 해서 야 쟤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도자, 우리의 그 권력자를 믿어야 돼. 이런 게 강합니다. 러시아는 항상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짜르 시대부터. 왜냐하면 짜르를 이제 믿고 계속 희생도 하면서 고난을 지내왔는데 그게 항상 영광으로 이어졌다 이거죠. 나라도 커지고 어쨌든 지위도 올라가고 강대국으로 됐고 이제 그런 건데 옐친 대통령이 이제 아까 그 방문했었을 때 90년, 98년까지 99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초기에 그럼 우리도 서방식으로 좀 해보자. 자본 시장 경제도 해보고 예. 뭐 그 민주주의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소위 말 올리가르키 그런 이런 재벌들 재벌들 과두 재벌들이 그런 횡포 부리는 거.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점점 생활은 나빠지는 거예요. 좋은 그런 그 국민들 정부에서 주는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러시아에 대한 그 국제적인 그 바라보는 시각도 경멸 이런 걸 받으면서 모욕을 당했다고 보여요 그 사람들. 자발적인 시장 경제로의 변환이 아니라 네. 경제가 몰락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체계가 없어진 거니까. 예, 근데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그런데 뭐 헝거리나 체크나 뭐 이런 이제 폴란드는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이런 쇼크 세라피 이제 충격 요법에서 굉장히 빨리 전환을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죠. 뭐 갑자기 뭐 연금이 뭐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낮아지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뭐 넘어갔단 말이에요. 러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큰 나라를 그렇게 쉽게 동화 내지는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중반까지 하다가 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러시아 망한다 하면서 이제 프리마코프라든가 뭐 또 푸틴 대통령도 이제 그때 상트에서 뭐 투자 유치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러시아식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러시아식은 뭐냐? 뭔가 집단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도자의 절대 권력이나 권력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끌고 가야 한다.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 하면은 체크 앤 밸런스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을 가급적이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서 이걸가 또 순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러시아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러시아가 분산되고 뭔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재정 러시아도 보면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뭐 이 재정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 일반적인 나라에서 전혀 볼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네. 농로들 네.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리고 그 완전 부패한 재정 러시아의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 그 피지배 계층의 그 짜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이런 네. 것들이 네.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연구 대상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급속도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집단 농장화되면서 네. 그런 게 그냥 이어졌던 거 아닌가 네. 정권에 대한 어떤 네. 절대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 네. 그런 게 이제 고르바초프에서 이제 붕괴가 되고 옐친에 의해서 또 이렇게 네. 테스트가 네. 되다가 안 되겠다 이건 네. 그러고 나온 게 이제 지금의 푸틴 정부 정권이라는 건데 결국은 대사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재정 러시아 혹은 볼셰비키 어떤 절대 권력으로 이렇게 네. 돌아가는 걸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맞습니다. 진짜 어렵게 그 해나고 또 그 네.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경제 발전을 했다라는 거에도 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데 네. 러시아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좀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이런 그 갈등이 있어요. 유럽 지향적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진보 네. 리버럴한 그 그룹들이 네. 러시아가 제대로 선진국 되려면 유럽의 모델을 따라서 잘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반면에 아 그거 아니다. 러시아식 우리가 옛날 가치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런 절대 집권자에 대해서 추종하고 그래서 권력 집중해서 뭔가 국가 발전이 된다. 그래서 이제 2006년 그 이제 2005년에 오렌지 혁명이 나니까 서부가 이제 자꾸 이제 쏙딱거렸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영향력을 넣어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오렌지 혁명 같은 걸 자꾸 하니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sovereign democracy, 주권적 민주주의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주권적 민주주의가 뭐냐? 그랬을 때 그 수르코프라는 분이 이걸 개발해서 푸틴도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권이라는 게 가장 주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는 국민 생각하지만 주권하면 여기는 절대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주주의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이게 국가가 체제가 이제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서구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결국은 얼마나 있느냐고 질문을 던져요. 푸틴이 자기 생각은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맺어서 있는 나라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처럼 미국 뭐 정도 뭐 이렇게 동맹 없이 스스로 쓸 수 있는 나라가 주권 국가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런 이제 통합 이런 걸 강조하죠. 거기서 이제 국민들한테는 질서 또는 안정 이런 걸 이제 보장을 해주면서 또 이제 경제 부분은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관리하는 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 많다 보니까 시장 경제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서방 자본주의들이 막 나와서 예. 또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 경영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조건을 정해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때도 이건 어느 정도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관리를 하겠다는 개념이 좀 들어 있는 그 개념이 주권 민주주의. 그런데 조금 이제 좀 모순이죠. 자기들은 이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주권을 옹호하는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 이런 데에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외국에 그 저 영향을 받느냐? 우리한테 영향을 받아라 하는 영향권 내에 들어라는 거거든요. 깊이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이제 그 세력권에 있는 데는 제한된 주권을 갖게 하는 그런 약간 모순된 그 형태가 된다고 그런 거 많죠. 중국식 자본주의 맞습니다. 그리고 네. 북한에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네네. 예전에 우리가 했던 한국식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 그게 네. 다 이제 똑같은 거죠. 아니 그 아까 소버린 데모크라시 말씀하니까 유신이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냥 멀리 뭉뚱그려서 보면 독재라고 부르는. 네. 근데 전쟁이 벌써 얼마나 된 거죠? 이게 일어난 지 한 달 한 달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종전에 대한 협상도 한다 그러고 뭐
뭐 다섯 번 만나고 양측에서 네. 하고 또 저렇게 그 민간인이 학살이라는 표현이 네. 나올 정도로 네. 비참하게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고 하니까 네. 야 푸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다가 그 번자에 저거 오래 있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그건 우리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전쟁의 양상이 오는 정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뭐 러시아를 패퇴시켰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있는가 하면 또 네.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네.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네. 알려지기도 하고 어떻게 지금 소식을 듣고 계시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전황에 대해서는. 전황은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교착 상태이면서 러시아가 좀 재정비를 하고 있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러시아가 이제 특별 군사작전을 한다. 뭐 자기들 명분으로 해서 국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전선이 너무 많았어요. 북쪽, 동쪽, 남쪽 뭐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제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전략을 열심히 얘기를 한다는 거야. 전술을. 근데 이제 프로, 우리 여기 프로님 계신데 프로는 병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프로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이제 러시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 4일, 일주일 내에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될 거니까 군인들은 이제 뭘 어떤 미션으로 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가라 이제 훈련하다가 가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미스테이크들이 나온 거죠. 또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꾸준히 받았더라고요. 한 8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어요. 뭐 한 3억 불씩 매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저항에 대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전황 부분은 야 이제 그러면 우선 동부 돈바스 지역을 먼저 제대로 장악하자. 왜냐면 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하니까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에 많이 장악한다 그래서 3분의 1밖에 장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거를 행정구역 전체를 좀 다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부에 있는 크림에서 올라오는 그 마리우폴 이쪽까지 이제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보자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푸틴 머리 대통령 머릿속에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황은 지금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엊그제는 이제 새로운 그 시리아에서 전투를 이제 그 지휘했던 사령관을 별도로 또 푸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시리아식 그 접근을 좀 해서 앞으로 좀 더 참혹한 그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시리아식 접근이 어떤 거예요? 시리아식이 이제 뭐 민간이든 뭐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잔혹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저항을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단순히 이제 전술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푸틴이나 러시아 쪽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승리를 하냐 마냐 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시간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이 이제 나치에 대해서 2차 대전 때 승리한 전승기념일이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 국민들한테 왜냐면 러시아 국민들은 그래도 3분의 2는 지지를 하고 있대요. 푸틴 대통령의 지금 작전을.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이제 내세워야 하니까 그때까지 뭔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분석이 일단, 되고. 일단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려니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서방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승리를 했다고 이제 그 선언할 정도가 되면 이게 의미가 뭐냐고 이제 서방 측은 걱정을 하는 게 첫째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그런 영토를 뺏긴 상태에서 뭔가 휴전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하더라도 이제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서방 측은 더 우려하는 게 이게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 이래 이런 영토를 이제 무력에서 변경한 케이스가 물론 2008년도도 있었지만 이건 좀 뭔가 대대적인 러시아 제국 형태의 영토를 재탈환하려는 첫 번째 네. 성공하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평가를 해서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아, 그럼 인접 국가도 마찬가지 해당이 된다. 그렇죠. 다른 인접 국가도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제동을 걸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유럽뿐만 아니고 다른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도 학습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제 또 존슨 그 영국 총리도 그 키우에 방문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그 맥락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우크라이나 버틸려면은 결국 이제 싸울 의지는 있는데 무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무기를 지속적으로 이걸 이제 공급을 받아야겠죠. 네. 서방 세계로부터 그렇습니다. 아, 그럼 전쟁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이제 어떤 계획,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자기 계획이 옳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하겠다라고 마크론 대통령하고 이제 3월 중순에 통화할 때 그렇게 단언을 했고 또 이태리 총리하고도 통화할 때도 뭐 휴전할 지금 상태가 아니다.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뭐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